먹자운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 세 가지는 정말 정말 이 신체적인 리듬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아주 밀접하게 주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멘탈 관리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채널의 오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또 한 번 본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본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멘탈 관리를 잘 하고 싶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고 저 역시도 정신과 의사하고 또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도 늘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덥고 기후변화도 심하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너무너무 흉흉하고 몸과 마음이 불안정하기 딱 좋은 이 시절에 멘탈 관리의 기본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드리면은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게 아니다. 멘탈 관리는 피지컬로 하는 거다 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의지를 다해서 멘탈을 어떻게 부여잡으려는 노력을 하기가 쉽죠. 그게 될 때도 있지만 늘 그런 상태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긴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멘탈을 쥐어짜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는 뭔가 되는 느낌을 받지만 결국에는 번아웃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 흐름, 자연스러운 리듬을 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멘탈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멘탈은 이 뇌 안에 있죠. 그리고 뇌는 신체의 일부입니다. 모든 장기와 마찬가지로 뇌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휴식도 필요하고요. 신체적인 어떤 한계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정신과 의사가 되자마자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관리하고 싶고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싶고 수용해주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신과 의사가 딱 되었는데 막상 레지던트 1년차 때 하는 일은 제가 생각했던 일과는 너무 차이가 큰 일이었어요. 저의 가장 중요한 잡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을 다 만나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마음이 어떠냐 이런 것도 물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빠뜨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잠의 패턴, 식사의 패턴. 이 두 가지가 정신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계속 배우고 주입을 받고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실제로 또 정신과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임상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역시도 이 두 가지를 계속 중요시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잠을 잘 못 잤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대로 못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죠. 일이 너무 바빠서 야근을 하고 잠을 줄이고 이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면은 집중력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점점점 멍해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서 일에는 집중이 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많이 되죠. 또는 요즘에 입맛이 없어서 또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식사를 잘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모두 다 또 그대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먹자운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 세 가지는 정말 정말 이 신체적인 리듬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그냥 단순히 몸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건강하고 이런 순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아주 밀접하게 주기 때문에 그냥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멘탈 관리는 우선 피지컬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멘탈 관리의 기본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분께 강조드리는 것 첫 번째는 잠입니다. 잠은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자야 돼요. 의학적으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8시간 이상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요즘 현대사회, 특히나 한국사회는 잠이 너무 부족한 게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두 시간 이상 하루의 수면의 양이 평균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도 듣고 그게 또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근데 막상 내가 현실에서 잠을 잘 자야지 하려고 하면은 와닿지가 않죠. 왠지 이 귀한 시간, 나만의 시간에 뭔가 조금 더 일 끝나고 취미생활을 가지고 싶기도 하고 더 쉬고 싶기도 하고, 자고 나면 내일인데 내일은 또 바쁘고 힘들 게 뻔하니까 조금이라도 잠을 딜레이하고 싶고. 근데 이게 당장에는 조금 더 마음이 좋아지는, 힐링되는 느낌을 받지만 결국에는 잠을 줄여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음날의 영향을 고스란히 미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감정조절도 안 되고 그게 또 인간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고스란히 또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그날 밤에 잠이 더 안 오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죠. 그래서 잠을 꼭 사수해야 된다. 제일 효율적이고 규칙적이고 좋은 잠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자는 겁니다.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시간에 자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는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알람을 두 개 맞추든 세 개 맞추든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말이고 주중이고 상관없이 똑같이. 근데 오해를 많이 하죠. 주중에 조금 자고 주말에 많이 자면 보충이 되지 않을까. 보충이 잘 안 된다는 거 다 경험하시면서도 또 똑같이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잠은 저축이 안 됩니다. 그날 그날 자야 되고요.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 호르몬은 아침에 기상하고 나서 햇볕을 쬐이고 나서 15시간 이후에 활성화가 되고 잠에 점점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드리는 것, 바로 먹는 거죠. 먹는 거는 많은 분들이 중요시 하면서도 중요시 안 해요. 특히나 요즘처럼 다이어트 문화가 많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먹는 거를 나는 절제하고 가급적 안 먹고 폭식하지 않고 이런 것에만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식사예요. 우리 몸이 인식하는 거는 규칙적인 리듬에서 뭔가 영양소가 공급되는 느낌을 내 몸이 느껴야지 안정이 돼요. 평상시에 이완하고 싶을 때 확 이완할 수 있고 또 집중하고 싶을 때 확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자율신경이 잘 조절이 되는데, 그게 그냥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생활 리듬하고 너무 관련이 많이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영양소의 공급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애정결핍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뭔가 정서적으로 결핍된 느낌을, 공허함을 많이 경험하는 분들일수록 폭식과도 관련이 많이 되죠. 막 먹는 것에 집착하거나 또는 반대로 거식,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결국에는 먹는다는 것은 뭔가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체적인 행동인 거예요. 특히 정서적으로. 그래서 평상시에 적절하게 내가 먹으면서 그걸 즐기고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든 인간관계든 먹는 걸 같이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뭔가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요즘에 뭔가 마음이 좋지가 않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느낌을 받고 있다, 특히나 요즘에 덥고 지친다 하면은 비싼 거 좋은 걸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한번 골라서 먹어보는 거. 그거를 대충 먹거나 그냥 먹어 치우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느끼면서 즐기면서 먹는 거. 또 내가 편한 사람과 함께 공유하면서 먹는 거. 그걸 했었을 때 그게 나의 멘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운동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참 의사 같은 얘기 해서 죄송한데 운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가급적 우선순위를 세워서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어떤 운동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운동은 사람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다 보면은 몸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운동을 가끔 하려고 하면 몸이 더 힘들죠. 그러니까 뭔가 운동은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운동을 멀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봐서는 그게 결국에는 악순환이고 그게 고스란히 멘탈 관리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한 예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입원한 분들, 가만히 누워서 쉬게만 해드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일으켜서 산책을 하게 하고 활동을 하게 하고 그거를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뭔가 지치고 힘들어서 번아웃이 되고 우울해서 그냥 누워있으면 회복될 것 같지만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그런다고 회복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깔아지고 더 지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게 도움되는 거 알아도 막상 마음이 내키지 않고 몸이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조금씩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는 거. 내가 처음에 못하더라도 좌절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시도를 했다. 누웠다가 앉았다. 엄청난 거고, 앉았다가 일어났다. 엄청난 거고, 문 밖에 나갔다가 1층 갔다가 왔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자기를 격려하면서 반경을 넓혀가는 게 운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시지 말고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정해진 건 있어요. 가급적 매일 30분 이상 빠른 속도로 걷기, 그리고 유산소뿐만이 아니라 근력 운동도 같이 하는 거. 하지만 쉽지 않죠. 너무 나한테는 높은 기준이야 이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뭐라도 조금의 변화라도 주는 거를 시도해 보는 거. 물론 사람마다 상태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나는 그런 멘탈 관리의 그런 피지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면에 있는 오래된 갈등들이 있어. 나는 이걸 해결 못한 채로 신체적인 거를 관리해봤자 소용없어. 다 해봤는데 근본적인 게 해결 안다니까 안 돼. 이러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드리는 거 저는 계속 유튜브에서 하고 있고 또 개인 상담도 권유드리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다 좋지만 동시에 피지컬적인 부분들도 꼭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한계를 그냥 무조건 극복하고 의지로 이겨내고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인 리듬을 잘 관리하는 게 내가 나를 아끼는,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거를 사수하기 위해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드리던 말씀의 결과는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너무 기본적인 말씀이라서 그동안 이런 얘기를 너무 안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좀 드려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먹고 자고 운동하는 거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